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1세기 문화세계론 강의를 맡게 된 안병진입니다. 사이버대 교양학부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경희대 휴마니타스의 사이버 연계 파트의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뭐제 자세한 그 소개는 뭐 여러분들이 이력을 그냥 참조하시고요. 오늘 강의는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간단한 강의 개요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테스트부터 해볼까요? 그 테스트라고 하니까 혹시 긴장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이 사이코패스 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사이코패스. 요즘에 아주 그 유명한 말이죠. 그 아주 우리 모두를 섬뜩하게 하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요근한몇 년간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아주 뭐랄까요? 이에 대한 다양한 신간들도 나오고요. 긴장하십시오.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한번 가정의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깊은 산 속에 아주 어둡고 섬뜩하고 무서운 데서 홀로 어떤 그 정자 같은데 홀로 앉아 있어요. 깊은 산 속에. 근데 갑자기 뒤에 뭐가 휙 하고 지나갔어요. 뭐가 휙 하고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뭔것 같으세요? 언뜻 머리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대답. 휙 하고 지나가는 것. 어두운 밤, 깊은 산속을 상상하시고, 뭘까요? 뭐죠? 한번 여러분들의 답들을 한번 써보세요. 다양한 답들이 나올 겁니다. 제발 저희 가족에서 나온 답이 안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비는데요. 이런 답들이 나오는 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하도 몇년 전이라서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휙 지나간 게 뭐냐? 혹은 이런 답들 혹시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좀 한번 본인에 대해서 그 성찰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없는가? 저희 집에도 이런 대답이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한때 유행했던 사이코패스 테스트에 보면은 이런 대답이 나올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시 좀 사이코패스 유형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제 처는 뭐그 여러 가지 사이코패스 유형을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별 희한한 섬뜩한 그 대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와이프가 왜 이렇게 그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저는 이제 이 어떤 답을 단서를 얻을 수 있었는데 뭐 이건 그냥 그 시작하는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농담이고요.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놀이 자체가 하나의 놀이가 됐을 정도로 대단히 사회가 각박해지죠.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밤늦게 새벽 3시, 4시에 편안한 마음으로 택시를 탈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범죄와 각박함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유 없는 묻지마 살인은 이런 끔찍함들이 우리 사회 주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특이한 건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에 입각해서 다양한 우리의 그 문명의 이기들이 개발되고 있죠. 스마트 TV, 또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유비쿼터스 환경, 우리가 집 밖에 나가서도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인간 로봇가 생기고, 가상 세계를 통한 영생까지 꿈꾸고, 그런 어떤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워지는 세상에서 왜 우리는 왜 이토록 각박해지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인터넷이, 페이스북이, 트위터가,
혹은 아이패드가, 혹은 뭐 또 뭐라 그럴까요? 우주로의 여행이 더 크게 보자면 이제 우주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가? 우리는 더 행복해졌는가? 혹은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되었는가? 나는 인간인가? 아니면 나는 괴물인가? 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대학에 입학하셨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의는 한 학기 동안 이 계속될 강의는 많은 내용들이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이 공통에 공유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강의해 주시는 분도 많은 부분 공통된 부분도 있고 강의의 일관된 화두,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라는 큰 화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명사들의 문제의식도 들어보고 하는 그런 점에서 지금 경희대 후마니타스 특강이라고 하는 명사분들이 강의해 주시는 특강으로도 이 강의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버대학에서는 원래 전통적으로 해왔던 21세기 문화세계 창조론, 그러니까 경희대 후마니타스 특강, 경희사이버대 21세기 문화세계 창조론 같은 과목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통된 기획, 아주 흥미로운 기획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후마니타스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경희학원에서는 이제 거의 상식의 용어가 돼버렸죠. 후마니타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교양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어디 가서 써먹으시기에 참 좋습니다. 후마니타스. 우리는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 전담 기구를 만들었는데 후마니타스 칼리지라고 하는 이 후마니타스의 어원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냐? 뭐 단답식이야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잘난 체 하기에는 좋은 게 시세로, 한국에서는 키케로라 그랬죠. 시세로, 키케로라고 하는 그 위대한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입니다. 서양 문명의 많은 경우는 그리스,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 한국의 대학들도 서양 문명의 전통과 지혜에 많이 입각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동양과 융합하에 있는 건데요. 이 시세로라고, 키케로라고 하는 이 분의 던진 이야기입니다. 그냥 쉽게 번역하면 인간, 인류. 근데 이 키케로의 문제에 쉽게 입각한다면 문명을 만드는 인간.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의 인간에 대한 고민은, 그리스 시대 때 이어지는 인간에 대한 고민은 그저 먹고 자고 뭐 배설하고 하는 것으로 인간을 보지 않았던 거죠. 진짜 인간다운 인간. 여기서 인간다운 인간, 동어 반복이 되죠? 인간다운 인간. 뒤에 인간은 모든 넓은 의미의 인간이겠지만 앞에 인간다운, 이건 좁은 의미이죠. 인간다운 인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문명을 만들어가는 인간이라는 거죠. 돼지가, 소가 문명을 만들어갑니까? 아니죠. 정해진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죠. 우리 인간의 위대함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의 주체로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우주, 더 나은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단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명을 만드는 인간. 우리 경희학원의 영원한 화두는 문명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경희학원에서 내세우는 이 교시라고 얘기하면 좀 어린 세대 분들은 사실 곰팡내 나는 느낌이 들지를 않을지 모르겠는데 문화세계
문화세계 창조라고 하죠. 이걸 저는 이 대학에 그 임용됐을 때 제가 좀 약간 삐딱한 기질이 있어서 뭐 문화세계 창조 이런 거 그냥 그런 거 의례적인 말로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런 말들 의례적으로 도덕교과서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교수로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추구하는 이념과 추구하는 비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얘기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위대한 파운딩 파더의 한 분 누구시죠? 위대한 파운딩 파더 누구시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 문화 세계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화두를 던지신 분 누구죠? 누구? 김구 선생님이시죠. 백범 김구. 뭐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유학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정말 오늘날 기준으로 한 무식하신 그런 취급을 일제로부터 받을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죠. 미국의 건국의 시조들도요. 그분들은 그 자체로 위대한 어디 무슨 학문적 업적이 원래 있으셨던 분은 아니에요. 다만 그분들은 이 서양의 그 어떤 그 미국과 스위스와 그 다음에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탐구해 나가면서 건국의 철학을 만드셨죠. 김구 선생님의 경우에도 그 어려웠던 시절, 따뜻한 밥 한 공기 먹는 것이 힘든 시절, 오죽하면 북한의 김일성은 한때 아직도 뭐 이 밥에 고깃국을 국가의 비전으로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뭐 쌀밥에 고깃국을 먹자 이러면 코미디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시절엔 그랬었죠. 그 당시 시절에 그런 시절에 문화의 중요성을 위대한 문화 강국을 얘기했죠. 여기서 문화라는 건 문명을 만드는 인간과 같은 문제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쭉 들으시고 나서는 문화세계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은 더 친근감, 조금은 더 뭐랄까요? 아, 이게 이렇게 쉽지 않은 뜻이구나. 6.25 그 직후에 그 끔찍했던 시절에 이 문화세계의 화두를 어떻게 던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그 인용을 해왔는데 유명한 그 비평가 베냐민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인간의 단순한 생명과 일치되지 않는다. 인간이니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 자체가 아름다운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괴물보다 더 흉측한 괴물로 전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코패스 테스트 해봤잖아요. 그 과학적 테스트야 아니겠지만 한번 이 수업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랑 혹은 이제 사귀는 연인들이랑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 검증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수업은 이 다양한 명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또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인간은 누구인가? 나 주변의 인간들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해서 풍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저희가 연말 망년회나 신년 초 무슨 그 지식인들 모임을 가면요. 이제 기업에, 이름만 되면 여러분이 아시는 기업의 간부들 또 뭐 어디 그 지식인들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던지는 그 이야기 중에 정말 훌륭한 명문대를 나와서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명문 회사에 들어왔어요. 난 부러울 거 없죠. 그 옛날 그 광고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날 회사 취직돼서 회사 가기 전에 이 옷 매무시 이렇게 만지면서 거울 보고 계속 연습하고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이러는 거 있죠. 그때의 그 감격, 그런 제가 유학 그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 통지서를 열어볼 때 그 뜨거워지는 가슴, 감격 이런 느낌,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회사를 갔는데 세상에 회사에 가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지? 나라는 무엇인가?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하나? 세상에 이 회사를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고생과
모든 그 금욕과 모든 걸 다 참았는데 정작 이제 행복을 누리면 되는데 세상에 그 고민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는 회사를 그만둡니다. 남들은 그 회사 바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힘들보다 하는 회사를 어처구니가 없어 하죠.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건요. 인간에 대한 질문을 유예해 왔기 때문이에요. 대학을 다니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인간에 대한 고민을 던져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그 질문이 옵니다.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20대에 오는 사람도 있고 천재는 10대에 오기도 하고 30대에 오기도 합니다. 40대에 오기도 하고요. 50대에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임종 직전에도 옵니다. 저는 전공이 미국 정치학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정치학을 하다 보면 다양한 회고록들을 읽게 되죠. 근데 그 리 앳워터라고 전 세계 네가티브 캠페인의 전설적 대가가 있습니다. 네가티브 캠페인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닌데, 그러니까 네가티브 캠페인이라는 건 상대를 공격하는 캠페인, 정치 캠페인을 말합니다. 이때 네가티브 캠페인 중에서 제일 저질 캠페인이 뭐예요? 흑색 선전. 남을 비판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남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거, 이걸 흑색 선전이라고 하죠. 흑색 선전의 전 세계의 전설적 고수 리 앳워터라고 합니다. 리 앳워터. 근데 이 인간조차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다른 사람 가슴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근거 없는 비방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선거에 승리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죠. 뭐 그때라도 눈물을 흘리셨으니까 다행인데 늦었죠. 늦었죠. 그래서 저희가 후마니타스를 만든 이유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20대에 대학을 들어가시던 아니면 40대에 대학에 들어오시던 대학에서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졸업하는 대학, 그건 대학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와 함께 한 학기 동안 그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제 강조할 포인트에서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할, 그게 제가 좀 거친 용어를 항상 쓰는데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할, 그럼 좋아. 안병준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인간 알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난 당장 지금 급한데 빨리 자격증도 따고 지금 나이를 업데이트할 그 급박한 순간인데 그 인간이라는 고담 중론을 내가 지금 들을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꼭 그렇게나 한가하지 않으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당장 우리는 이 실용의 탁월성을 키워야 되잖아요. 실용의 탁월성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나 길게 생각하면 제가 항상 반복해서 던지는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실용가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 아시는 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실용가. 누구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실용적인 그 전문가. 뭐 많잖아요. 이름 한번 대 보십시오. 누구? 이 즉각 그 이름을 대시면 스티브 잡스. 저는 스티브 잡스 교를 해가지고 이 스티브 잡스의 아주 그 열렬한 신도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항상 1순위로 꼽는데 또 우리 위대하신 빌 게이츠. 또 21세기는 또한 누구의 시대? 페이스북의 시대죠. 또 페이스북의 창립자 누구? 페이스북의 창립자 이름 정도는 교양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그 뭐예요? 그 이 중에서 연예인도 계실 테고 또 어디 뭐 그 무슨 아마추어 교양 무슨 그 퀴즈 프로에 나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 연예 프로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 이 즉각 이런 질문할 때 그 참 대답하는 분 보면 참 아름다운 향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죠? 마크 주커버그. 그렇죠? 페이스북의 유명한 창립자, 소셜 네트워크 영화의 주인공, 괴짜, 천재. 네? 참 그 굉장히 사람을 상처 주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또 탁월한 그 통찰력 속에서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인가?
이 위대한 실용가들의 탁월한 실용 능력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가? 빨리빨리 자격증 공부한다고만 생기는가? 저랑 그 처랑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처가 IT 자격증을 이렇게 미국에서 열심히 따가지고 왔어요. 한국에 와서 조금 자랑 좀 해보려고 하니까 오 마이 갓. 대한민국은 자격증 따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 있어서 따라갈 나라가 없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면 그거 자체로서 훌륭한 기능이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남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뭐냐? 이분들은 인간에 대한 통찰을 갖고 있는 것. 그건 뭘로 가능해요? 교양학부 수업으로 가능한 거죠. 인간에 대한 통찰. 스티브 잡스, 대학 중퇴자죠? 리드 대학이라는 탁월한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다시 제 발로 걸어가서 청강은 했지만 그러니까 의무, 강제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교육을 택한 거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불교의 선. 불교의 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왜 살지? 인간이란 무엇이지? 결국 그런 화두 아니에요? 불교의 선이라는 게.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왜 그렇게 뛰어난 사회공헌과 뛰어난 실용에 뛰어나요? 빌 게이츠가 가장 평생에 걸쳐서 가장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 수업이 뭔지 아세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자격증 코스가 아니에요. 우주론입니다. 우주론. 우리 조인원 총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이야기인데 조인원 총장님의 은사님은 세계적 석학이십니다. 세계적인 유펜에 계시는 석학이신데 이분이 은사님에게 어느 날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 제자인 조인원 총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복에 빌 게이츠가 나온 라디오 프로를 봤는데 그 라디오 프로에서 말이야 빌 게이츠가 자기가 가장 인상 깊게 받았던 충격을 받았던 강의가 인간과 우주에 대한 강의였어. 이 말을 듣고서 이 은사님과 총장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위대한 실용자가 우주라고 하는 귀신 신화로 까먹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주커버그 하버드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이 뭐죠? 전공이 심리학과입니다. 심리학과. 심리학.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인간의 문제로 귀착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문제로. 제가 너무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그런 점에서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수업 목표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보다 자격증을 통한 성장은 그거는 그 공간에서 하시고 이 수업은 인간적 성숙. 저는 성장이란 말보다 성숙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성숙. 성숙을 추구하시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한 학기 수업 듣는다고 인간적으로 성숙되나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단지 계기로만 삼으시고 평생에 걸쳐서 인간적 성숙에 대한 다양한 공부들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강의의 특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제 강의는 질문을 중시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퀘션마크, 퀘션마크,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실 것, 끊임없이 생각하실 것, 안병진 교수의 얘기가 맞아? 그리고 이 강서부터 등장할 명사들의 얘기에 대해서 맞아? 그럴까? 과연? 난 아닌데? 글쎄? 그런가? 한번 탐구해봐야지? 한번 찾아볼까? 서점에 한번 가볼까? 이런 것들을 부단하게 추구하셨으면 좋겠다.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것을 패스 앤 페일로 아주 강요를 해서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 대학에서 상대평가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왜 나의 학점을 상대평가하죠? 근데 뭐 어떻게 한국 사회의 어느 정도 현 단계에 저도 맞춰서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상대평가하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옆에 학우와 비교합니까? 나 자신의 절대적 평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패스 앤 페일로 그럼 어느 정도의 평가는 불가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이 한 학기 동안에 강의 그냥 열심히 켜놓고 그냥 열심히 메모도 하면서 들으신다면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생각나는 걸 그냥 에세이 정도 그 한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정성껏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한번 기술을 하신다면 뭐 패스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정성껏 강의들을 들으실 것. 주입식으로 듣지 마시고 머릿속에 질문하면서 들으실 것. 생각하면서 들으실 것. 메모하면서 들으실 것. 그리고 그 메모에 기초해서 나중에 한번
정성껏 답안을 써보실 것. 뭐 그 정도면 패스페일의 그 별 어려움, 별로 에세이라 그래서 뭐 악몽을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대단한 글쓰기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뭐 뭐랄까 한 페이지라는 게 한 40줄 정도? 이면 정도 오르락가락 40줄 정도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한 학기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생각, 질문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뛰어나신 카피라이터의 문장을 여기 한번 베껴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읽는 거로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세상을 향해, 대한민국을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어떤 질문을 그렇게 간절하게 던져보셨는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혹시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들만 너무도 간절하게 던지진 않으셨는지요? 이런 질문들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러셀 마이어스라는 사람은 질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질문이란. 뭘까요? 이분은 질문이란 창의성이 보낸 초대장이다. 멋진 말이죠? 창의성이 보낸 초대장이다. 정체를 숨긴 회답이다. 알 듯 모를 듯.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정체를 숨긴 회답이다. 아직 들춰지지 않은 것을 들추고 자극하는 것이다. 모험의 시작이다. 아, 나 이게 마음에 드네. 모험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당신을 진실, 진리, 목적에 가까워지게 하고 좀 더 확실하게 보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다시 질문받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 이것도 오묘하네요. 다시 질문받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모든 질문들은 가슴으로부터 밀고 나와야 합니다. 가슴으로부터 간절하게도 절실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본질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과거 했던 제빵왕 김탁구에서 간절하게 김탁구가 정말 인간들에게 행복한 빵을 먹여주고 싶듯이 행복한 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든 혼을 바쳐서 그 제빵왕이 되듯이 간절하게 여러분의 더 성숙된 인간을 위해서 한 학기 수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에 대해서 약간 양념의 워밍업 질문들을 던지는 수업이 또 2차 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